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또 무너진 교권에 고민하는 선생님들, 방황하는 학부모,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이분들한테 공부는 왜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책으로 써서 던진 현직 교육감이 계십니다. 벌써 8년째 전라남도 교육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신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공부 왜 하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감을 오래 하시다가 그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사실 오랫동안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하셨고 총장하셨고. 예. 예. 초중등교육을 사실 그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는데. 예. 대학에는 아무래도 연구가 주류고 분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등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서 아까 우리 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도 싫어하고 교실도 붕괴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 나타나는가.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 학교에서 가서 수업하고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가장 근본적인 물음. 왜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가. 예.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예, 예, 예. 공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런 가장 근본적인 것 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고 거기로부터 방향을 잡아야만이 학교 가는 것에 정당성이 생기고 또 거기서 즐거워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가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문헌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어요. 사실, 공부가 뭡니까, 공부가?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뭐 맹자 엄마, 예. 또 우리나라는 한석봉 엄마를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맹자 엄마나 한석봉 엄마가 맹자와 한석봉에게 너희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한석봉의 엄마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100년 전이나 한석봉이가 죽은 다음에 100년 후의 세상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도 중요하고 예. 앞으로 100년 후도 중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석봉에게 너 공부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의 말이 부모의 말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10년 후의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예측 불허 상황이고 누구도 10년 후에 100년은 고사하고 10년 후도 예측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는 공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예. 지금의 상황에서 뭘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란 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닦아가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예. 첫 번째 자립해야 됩니다. 자립. 당당해져야 됩니다. 당당한 자립. 예,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역할을 하고 거기로부터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뭐 그럼 최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립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이 지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지식이 중요해져서 공부는 곧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그것이 직장을 잡고 자립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산업화 과정, 우리가 그 경제 부흥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거기 쪽에 방법적인 면에 치우쳐버렸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공부는 지식 습득이고. 그렇죠. 그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지식이 많으면 취직 잘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나 많은 그 교육학자,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교육 사람다움, 사람다움을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네, 네. 사람다움은 아까 당당해지기 위한 지식의 습득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사람다움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 갖춰야 될 것, 요즘 말로 하자면 인성입니다. 인성. 예. 그리고 소통. 예, 그렇습니다.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더불어 사는 것. 사회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필요한 자질과 또 스스로 자립해야 될 능력을 갖추는 지식 습득. 이 두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성 교육과 지적 훈련 이것이 겸비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 고리타분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년 전에 이제 논어에서도 네. 입직효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출직제 밖에 나가면은 어른들과 이웃들을 공경하고 근이신 항상 그 겸손하고 또 근이심하고 범해중, 널리 사람을 행하고 범해중에도 이친인 어진 사람과 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러고 나서 행유여력이면 즉위학문이라 그랬거든요. 그 뒤에 학문해라. 그렇죠. 그 사람으로서 도리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학문을 하는 것이지. 근데 요즘에는 지식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네, 네.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석봉이나 맹자엄마가 살았을 당시에는 직업이라는 게 전부 해봤자 한 10여 개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복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자립할 수 있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 공부하는 것이어서 네, 공부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은 근 만 개에 가깝습니다. 더 될 거려. 이게 아마 해마다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몇백 개씩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만 개 정도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 만 개의 직업이 어울려서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어떤 직업이 소중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소중하지 않는 직업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울려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이 직업을 갖는으로써 경제적으로 당당해지고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확률이 그 경우의 수가 만 개나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에게 어떤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지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고 암기하고 이런 형태는 한석봉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다 갖춰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그 다양한 걸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걸 담아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해방 이후에 일본식 교육제도가 들어와가지고 미국식하고 섞여져가지고 예. 거의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네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수학을 들었다. 사회를 들었다, 한국사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하고 습득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수업을 며칠간 들었느냐. 수업 시수. 예, 거기에 따라서 졸업장을 줍니다. 예, 자격증을 예. 줘요. 예. 그러니까 자격증을 네가 그걸 한 만큼 어느 정도 습득을 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동차 운전을 하려고 하면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예. 네가 얼마나 자동차 운전을 잘하고 안전하게 하느냐를 보고 면허증을 줘야 되는데 네가 그 학원에서 그 수강 실수를 교육을 몇 시간 받았느냐를 보고 자격증을 줘버립니다. 시간만 채우면 그냥 준다? 주는 얘기죠. 아. 그것이 이제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학교에 그렇다고 그 수업 시수라 뭐 이런 거를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계속 결석했는데 네. 어느 정도 뭐 나 그냥 그 정도 실력 있어요라고 해서 졸업장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이게 적절한 기본 어느 정도 최소한에 대해 어떤 시수는 이제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졸업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결정적 전부가 될 수는 그게 모두가 돼서는 곤란하다. 예. 네. 아무튼
교육감께서 공부, 과거식의 공부는 지식습득 하나였다면 지금은 이게 인성교육, 소통교육, 그리고 지적능력 함양 이게 이제 함께 결합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교육도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일선 학교에서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을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에 의해서 졸업장을 주니까 그 실수를 정해주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입니다. 네.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국어를 몇 시간, 수학을 몇 시간, 뭐 음악을 몇 시간, 영어를 몇 시간 해야만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다 정해져 있죠. 네, 그것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몇 년 전에 노르웨이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니까 예. 노르웨이의 그때 야당 당수가 한국의 교육을 배우자라고 하면서 그 의회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답니다. 예. 그때 교육부 장관이 그 논란을 일거에 잠재운 게 한국 학생들은 노르웨이 학생들에 비해서 3배 이상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 수준은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예, 그렇죠. 얘기죠. 근데 나는 장관님은 그때 노르웨이 장관은 나는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혹사시킬 수 없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한국 교육을 배우자는 그 논란이 아마 잠재워졌다 그러는데요. 네.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학업 지식을 얻는데 습득하는데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 이상의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지식을 강제적으로 습득하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 실증을 내게 되고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하고 싶고 또 해야 되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예. 습득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 정해져 놓고 각 수업 단위별로 다 정해놓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억지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만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이른바 권위가 안 서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예, 그냥 예. 주입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 예.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정말 맞습니다. 학생들이 하기 싫은 과목도 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학생들은 싫고 선생님 가르쳐야 되고 하는 사이에서 괴리가 있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2016년, 작년에 2016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초청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역사나 세계사나 지리나 뭐 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낙제점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재미있는 게 수학하고 물리 과목이 재미있어서. 완전 이과 체질이군요. 예. 예. 그래서 수학 다행히 자기의 재능을 받아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어서 자기가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 그 물리와 수학에 관한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같은 교육 과정에서는 아무리 그 학생이 뛰어난 물리나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지리나 뭐 국어나 이런 거 못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말하면 낙제 학생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교육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에 못 가죠, 우리.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이제 연구비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1인당 GDP 기준으로 개인 1인당 연구비 그 지출 금액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요?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1인당으로요. 예, 예. 그렇게 많은 연구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에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재능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재능을 죽이고 전부 보통. 그렇죠. 다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만 되는. 그 학생이 아까 말씀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수학하고 물리가 재미있는데 한국사 시간, 지리 시간, 국어 시간에 가서 재미없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들과 아까 갈등이 생기는 그렇죠. 거고 그럼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물리, 수학적 재능이 사장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육 정책의 아주 기본부터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봤죠.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이고 그렇다면 교육에 있었던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일선의 전남도 교육감을 지금 8년째 하고 계신데 예. 초중등 교육법 예. 그 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순이 뭐니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 전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함부로 못 깨잖아요. 그것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동안 이런저런 실험을 해오시면서도 굉장히 그런 좀 어떤 한계 같은 걸 느끼셨겠어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 대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참 잘 안 받아들이고요. 어허. 제가 저희 전남교육청에서 특성화 고등학생들 취업률이 전국 이제 계속 몇 년째 제일 잘하고 1위인데요. 예, 예, 예. 그 벽행해가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학생들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 경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정규 수업, 이론 수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장관님하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수가 실습 위주로 변하게 된 것은 제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시해가지고 예. 개선했던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했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에까지도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적절한 난이도와 적절한 양에 관해서 논의가 있어줘야 됩니다. 전체 시간, 예. 그리고 각 과목별 배분된 퍼센테이지, 예. 그다음에 그 난이도, 전면 예.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공부 잘한다, 네가 시험을 잘 봤다 하는 것은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운 지식 중에서 우리 정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학교 12년 동안 배웠던 것이 지금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써먹는 게 없습니다. 예. 이게 한국의 교육은 12년 동안 배우면서 필요 없는 지식을 축자사서 배우는 거거든요. 시험 보기 위한 지식.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냐, 공부 잘한 게 뭐냐.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한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린 것은 누구나 똑같이 잊어버린 겁니다. 네, 네. 누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못한 학생은 다 잊어버린 게 마찬가지인데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하냐 마냐가 인생을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아예 시험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시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초등학교는 시험을 일체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중학교까지도 저희들이 시험을 폐지할 생각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그럼요. 시험은 의미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예.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애들이 성적을 갖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것은 수십 년 동안에 우리는 공부하면은 시험을 봐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성적을 매겨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념을 깨야 되는 거죠. 깨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스럽게 하고 자기스럽게 학교의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는데 자립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학력이라고 합니다. 네. 기초학력은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음흠. 그건 의미고 그 이상의 것은 본인의 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음흠.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 노력의 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벨상을 받았던 분처럼 나는 내가 흥미있는 과목이 있어. 그 부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나는 물리는 정말 머리 아파. 근데 나는 참 역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재밌어. 철학이나 역사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 그 길을 터주게 되고요. 예. 나는 관찰이 재밌어. 그러면 생물학적이랄지 과학적으로 길을 터주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길을 터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교육은 규격을 만들었어요. 네, 네. 이 틀에 들어가면은 모범생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같은 분은 우리나라면 규격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제식으로 이해해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공통 학력은 필요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글쓰기 능력, 예. 말하는 능력, 예. 셈하는 정도의 능력.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예. 뭐 가능하면 거기에 뭐 외국어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의사소통만 아주 예. 가벼운 생활 영어 정도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예. 갖추어 준다. 예. 그렇다고 뭐 모든 학생이 사인 코사인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모든 학생이 무슨 분자식 외워야 되는 거 아니고 모든 학생이
뭐 외국의 무슨 수도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기초 학력은 갖되 나머지는 학생들이 선택에 따라서 더 심화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제 그게 이 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도입되려고 하는 고교 학점제하고 그렇죠.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교 학점제가 예. 그런 거죠. 예. 고교 학점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초, 중, 고1 정도까지 기토, 공통 한 10년의 교육 과정은 비슷하게 가되 예. 그다음에는 각자 원하는 대로 고교 학점제로 가자.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예.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해서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당장 학부모들한테서 그 말 나오거든요. 제가요. 조금 아까 중학교는 예. 아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애버리겠다. 예.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 보내고 싶은데 어떡하냐. 예.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요. 쿠바를 가가지고 쿠바에 이제 유명한 의대가 이제 그 하노바 의대라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측에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 어떻게 선발하냐는 것을 예. 왜 그 좋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과 자기 집의 지역에 있는 조그만 대학과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노동 이제 직업 시장 노동 시장을 재편해 줘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좋은 대학 인류 대학이 좋은 직장을 갖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학의 자격증이 곧 실력을 의미했는데 이 자격증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그 학생이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네가 대학을 졸업했느냐 안 주는.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그동안에 우리 해방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만연돼 있던 학력 사회를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것도 교육의 제도를 바꾸면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학 입시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대학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서 가장 큰 장애는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시험 봐서 평가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서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깰 수가 없습니다. 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까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예. 자, 같은 수학에서 수학 A를 택한 학생하고 B를 택한 학생하고 C를 택한 학생이 시험을 봐요. 어떻게 평가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우리는 수학이나 물리의 비중을 얼마큼 두고 있냐. 저는 이제 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화학에서 필요한 과목들의 비중을 두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그 비중을 드는 학생들이 나는 화학을 전공하고 싶다, 화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본인이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죠. 학점제를 통해서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들으면 그 학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모든 과도목의 시험을 봐서 일률적으로 성적을 내게 버리고 그렇죠. 수능 시험이 그런 그렇죠. 거죠. 모든 것을 푸는데 그건 학생의 재능이나 그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얼만큼 실용적이냐 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없으면서 그렇죠. 또 그렇죠. 일률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이제 물론 화학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볼 듯이 이제 최근에 학문의 경향이 융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자한 사람이 예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융합은 나중에 창의성을 발휘할 때 같이 팀워크를 발휘합니다. 집단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예, 예. 내 자체가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칼라가 상대방이 있는 가지고 있는 칼라하고 합쳐서 새로운 칼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죠, 집단지성이지 그렇죠. 예. 내 자체가 이미 다양한 칼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말씀하신